눈이 빠지고 몸이 잘려나가도 끊임없이 헤엄치는 좀비 물고기의 정체인 바로 연어가 산란하는 걸 직접 보러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왔습니다. 우! 그럼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호! 꼭 잘 가져왔네. 자석 낚시 때 한번 쓰고 쓸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아싸 해기들. 옷도 입었겠다. 잘생긴 연고님을 따라서 바로 연어를 보러 이동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알을 낳으러 오는 연어들이 좀 상태가 어떤가요? 먹이도 안 먹고 그냥 알을 그렇죠. 낳기 위해서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몸이 다 찢겨져 나간 애들도 있고. 아, 혹시 저희 실례가 안 되네요. 코코보라 연어 혹시 보셨나요? 아, 연어요? 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기가 지금 양양 남재천인데 네. 원래 연어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 위쪽으로 네, 거슬러서 가시면 지금 막 뛰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연어도 보일 거예요. 어, 한번 가볼까요? 사실 내려가자마자는 뭐가 없지 않을까 싶었는데. 연어다. 와. 연어가 와, 왜 이렇게 커? 와, 여기 앞에는 알이 진짜 장난하는 게 많네요. 저 거의 무슨 모래알처럼. 여기가 딱 산란하기 적합한 자갈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산란하는 경우도 많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려는 녀석들은 여기 옆에 있는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보고 있으면은 점프한 소리가 계속 들려요. 네. 첨벙첨벙. 네네. 첨벙첨벙 올라와요. 그래서 하천에서 점점 거슬러 올라가면 연구소로 이어져 있는데 이 길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길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계속해서 가다 보면 최종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이 나오더라고요. 오, 지금 여기 있다. 지금처럼 통로 곳곳에 연어알들이 보이는데 아무래도 올라가는 와중에도 알을 낳으면서 그 자리에서 죽은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도착지에서 팔팔하게 헤엄치는 연어들도 있지만 알 낳고 죽은 애들 아. 이렇게 막 다친 애들도 막 있어요. 진짜로 이게 보시면 저희 영상에서 보셨죠? 몸이 한입 뜯겨도 알 낳습니까? 그리고 이걸 정말 실제로 보니까 기분 생일입니다. 이렇게 연어 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선생님들이 연어를 한 곳으로 몰고 있는데, 와, 이게 지금 이렇게 다 몰아가네. 지금 엄청 많아요. 우선은 한 곳으로 모아서 수컷이랑 암컷을 분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컷과 암컷을 어떻게 구분하냐? 여기 죽은 녀석들을 보시면, 그건요, 이거 보면은 이게 다 암놈이죠, 얘네들은. 맞아요, 다 암놈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순놈은 좀 이빨이 좀 날카롭게 튀어나와 있도록. 그리고 저도 작업에 참여해도 된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어우 차가워라, 어우 차가워라. 이게 가까이서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크고 너무 팔딱거리더라고요. 살짝 하남자인 걸 눈치채셨는지 손으로 한번 잡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머뭇거리는 틈 없이 바로 들어올렸는데, 암놈 그러네요. 이빨이 이 정도 버텼으면 중남자입니까? 라고 생각할 것 같은 찰나 뻘쭘해서 고개 못 들었습니다. 와, 저거 한 마리면 연어에 배 터지게 먹겠는데? 라는 군침이 싹 도는 느낌으로 컨베이어 벨트에 야무지게 올려주면 본격적으로 작업 시작합니다. 연어가 많을 때는 하루에 400마리까지도 작업을 한다고 해서 그런지 거의 실눈 두고 분리해도 야무지게 분리할 것 같은 포스로 여기는 수컷, 저기는 암컷으로 빠르게 분리하더라고요. 그리고 분리가 끝난 녀석들은 우선 크기와 65, 11.9 무게를 재준 다음 기록을 마친 녀석들은 다음으로 이동해 이미 알을 낳기 위해 벌어진 쪽을 그대로 갈라주면 알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더라고요. 연어 한 마리에서만 진짜 많은 양의 알이 나오는데, 와, 저 알이 다 부화해서 또 다시 여기로 오고 또 부화하고 하면 10년이면 연구소 터지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 알들이 100% 부화되기도 힘들고 치어까지 키워서 방생을 한다고 해도 생존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알을 꺼낸 직후 수정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냥 물로 헹궈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물이 아니라 연어 몸 성분과 농도가 유사한 물로 세척을 해주면 수정이 좀 더 잘 된다고 해요. 수정할 준비가 끝난 알은 이제 수컷 연어가 있는 곳으로 옮겨서 수컷의 배 밑부분을 야무지게 눌러주면 지금 보고 계신 게 바로 수정입니다. 동동동동동동동. 그리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느낌으로 잘 섞어주면 수정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과정을 반복해 알들을 모두 수정시켜준다고 해요. 동동 동동동동동동동. 마치 연어알 비빔밥을 만드는 비주얼인데 이렇게 인공적으로 수정이 된다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난 체정이 끝인가 싶지만 매우 중요한 작업이 남아있는데요. 바로 돌아온 연어를 연구하는 일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지느러미를 제거하고 연어 대가리만 잘라서 연구실로 가져간다고 합니다. 머리만 가져가는 이유는 연어 머리에 들어있는 이석을 보면 몇 살인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추적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남은 연어 몸통은 뭐야? 저 버리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몸통도 폐기하는 게 아니라 무료로 필요로 하는 기업에 나눠준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작업이 어느 정도 완료된 알들은 다음으로 이동해서 무게를 우선 측정하고 찬물에 넣어주면 제가 먼저 1차 세란을 하거든요. 네. 여기서 먼저 처음에 넣으면은 알은 이제 정액을 바로 만나면 수정은 되는데 네. 파란이 바로 생겨요. 그리고 이제 몸속에 붙어있던 피 같은 그런 덩어리들을 네. 좀 떼주려고 먼저 1차 작업을 먼저 여기서 하고요. 지금 이제 그런 이물질 같은 것 좀 걸러내고 네 맞아요. 이물질 같은 거나 파란은 바로 불투명한 색으로 바뀌어요. 죽은 난들 몸속에서 죽은 난들이었고 네. 나와서 약간 약해서 교체된 난들은 네. 처음 시작부터 보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걸 이제 선별 직접 눈으로 선별해 주시는 거예요? 네 눈으로 직접 선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엄청 찬물이거든요 지금. 네네. 찬물에 살짝 닿으면 애들이 수축을 하면서 아 바로 들락붙기거나 때문에 더 수정이 빨리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수정을 시키고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이제 알들을 잘 펴주고 수정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면 되는데요. 오늘 작업한 알들은 우리가 연어라면 떠오르는 주황색 알갱이인 반면 시간이 지나 수정된 알을 보면 이제 아까처럼 거쳐서 여기 보면 그 수정하는 까만색 그 네, 점이 보이죠. 네, 점점점 네. 이렇게 지금 발안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네. 이제 저희가 이석 표지를 진행을 해요. 이석 표지가 뭐냐면 네. 좀 전에 연어 머리에 있는 이석으로 많은 걸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석에다가 표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수정란이 담겨있는 온도를 갑자기 변화시키면 이석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산란기가 되어 연어가 강으로 돌아왔을 때 이석을 확인해보면 이건 강원도 남대천 출신 연어군. 이거는 전라도 섬진강 출신이구만. 이렇게 연어의 출신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방류한 연어가 얼마나 많이 돌아왔는지 연구 자료로 삼아 우리 연어를 더 잘 보존할 수 있죠. 이석 표지가 끝나면 일로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저희가 알판을 깔고 이제 여긴 다 발안이 됐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얘들이 부화를 하면 이 안으로 내려가거든요. 네. 나당을 가고 태어나니까 무게가 네. 무겁고 유형 능력이 없어요. 네. 밥도 안 먹고요. 아. 그래서 여기 내려가서 여기 안에 의순을 하는 거예요. 네네. 여기서 하다가 네. 나당 흡수가 이제 다 되면은 네. 알판을 다 치워주고 알아서 여기서 유형을 할 수 있게 아. 하는 거고 이제 얘네들이 어느 정도 먹인 도침이 완료가 됐다. 네. 이제 아래 그대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다시 저쪽으로. 네, 저쪽으로 이어져 네. 있어요. 수저가. 야무지게 태어난 치어들은 연어 유치원에서 몸집을 조금이라도 키운 상태에서 다시 하천에 방생한다고 해요. 그렇게 연어는 동해를 지나 북태평양과 베링해까지 약 2만 킬로미터를 돌아 2년에서 5년 후 3킬로에서 4킬로그램 정도의 작은 몸으로 다시 강을 거슬러 올라와 알을 낳고 생을 마감하며 자연의 일부로 돌아간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한국수산자원공단의 많은 연구 업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만 마리를 방류하면 돌아오는 연어는 고작 0.1% 정도로 매우 적다고 합니다. 하지만 0.1%의 가능성을 믿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분명 전보다는 더 나은 세상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 담당의 또 대리님이라고 하시는데 연어 같은 거나 이런 정보들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여기와 더불어 코코바라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와. 철갑 상어입니까? 얘는 얼마나 살았어요 지금? 거의 20, 30년 정도 컸다고 들었어요. 20, 30년이요? 여기 밥 주시던 분 퇴임하셨군요. 맞아요.